안녕하세요. 아네스 다육입니다. 오늘 뭐를 찍을까 하다가 날이 너무 좋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초보자들을 위한 이꼬지 방법 제가 간단하게 짧게 영상 소개하려고 합니다. 러블리 로즈인데요. 이 아이들은 제가 목대가 좀긴 아이들을 일부러 잘랐어요. 삽목을 해서 얘네들 따로 꽂아줄 거고, 요거 잊고자 하는 거 제가 짧은 영상으로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 이파리들 이렇게 보면은 떼는 방법도 그냥 생장점이 다치지 않게 잘 떼야 하는데, 요런 거 이렇게 이파리를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잘 떨어져요. 상처 안 나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똑똑 소리가 날 정도로 똑똑 잘 떨어지는데, 이렇게 잘 떼셔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떼놓은 아이들 제가 그전에도 이꼬지를 이 러블리 로즈 이꼬지를 좀 해놨었는데 그 아이들이 제가 잎이 많아서 미처 다 꼽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상투 위에다 이렇게 던져놓은 아이들은 뿌리가 이제 바로 이렇게 흙 속에 묻히질 못하니까 뿌리하고 얼굴이 같이 나올 때도 그러니까 걔네들은 빨리 못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꼬지를 이쁘게 정성스럽게 해놓은 아이들은 그냥 뿌리도 빨리 내리고 거기서 얼굴도 빨리 자라고 그래서 그 방법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꼬지를 제가 몇 개를 떼놔봤는데요. 이렇게 뗀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꽂아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거를 좀 떼줘야 이렇게 밑에 기둥이 생기면서 이렇게 이쁘게 꽂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요 정도면 가장 좋긴 해요. 이렇게 이렇게 꽂아주고요. 요 이꼬지들 요 부분이 생장점인데 요 부분을 흙 속에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묻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 제가 잘 못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던져놓은 거죠 이파리를. 하여튼 요 부분에 생장점 부분에 얼굴도 나오고 뿌리도 나오고 하는데 뿌리가 공중에서 이렇게 춤추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미리 이렇게 꽂아놨다. 그러면 그 뿌리가 벌써 이제 제 역할을 하면서 얼굴을 키워주는 거죠.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묻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이꼬지 해놓고 나서 물을 바로 주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꼬지 보통 할때큰 삽목판에다가 하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하는 방법만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짧은 작은 삽목판에다가 이렇게 이꼬지를 하는 거예요. 줄을 맞춰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요 이쁜 얼굴들은 그냥 이쁘게 이렇게 꽂아주는 거죠. 이 얼굴 얘네들도 제가 러블리 로즈를 좀 키워본 바로 흙에다가만 이렇게 꽂은 거 하고 상토가 좀 많이 들어간 흙에다 꽂은 거 하고는 얼굴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얼굴 크기가 벌써 크는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상토가 좀 많은 게 얘네들한테는 이쁘게 크는구나 하는 걸 느꼈죠. 그래서 지금도 흙에다가 이렇게 심을 때는 상토를 좀 비율을 많이 더 섞어서 이렇게 있고 분갈이를 하는 편이에요. 목대가 길게 자란 아이들도 보면 얼굴 큰 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잊고자 하는 방법 흙 속에다 이렇게 묻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냥 던져 놓는다고 해서 아예 안 되는 건또 아니죠. 그래도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흙 속에 묻어주는 게더 좋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아네스 다육에서 오늘 짧은 영상으로 러블리 로즈 잊고자 하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